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이청원 PB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일단 금리 동결 조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올해 금리 인하는 3회 전망에서 1회 전망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과 S&P는 현재 4일 기준 종가 모두 최고치를 보여주면서 나름 긍정적으로 잘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동결과 관련해서 FOMC 내용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간밤 FOMC 내용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의 그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아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정도 수준의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런 표현이 꽤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CPI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대내 내생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물가지표였고요. 외생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기타 주변 국가의 최근의 통화정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CPI는 크게 우리 모두가 지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건 따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했다는 것, 그것이 시장의 상승을 견인한 핵심 변수였고요. 외생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번 6월에 보였던 22의 금리 인하입니다. 22가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계 경제의 통화정책, 통화 스탠스 자체가 조금은 긴축을 탈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 그런 면에서 어제 FOMC에서의 이야기와 CPI 지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졌다는 것과 동시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시점 또한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일단 올해 1회까지 내려간 부분도 점도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파월 의장 개인적인 또 발언을 놓고 봤을 때 파월 의장이 보수적으로 잡았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스탠스면 두 차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파월 의장의 그러한 성향을 보게 되었을 때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2회 뭐 가능성 자체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크진 않다고 봅니다. 연초에 세 번까지 나왔었는데요.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2회 그리고 이제는 1회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가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보다는 그리고 그러한 전망보다는 역시 1회 정도는 축소가 될 것이다, 1회 정도는 시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시장의 입장에서도 이게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이유가 연초에 시장이 금리 인하를 3회 정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선은 그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증시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지금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시장이 잘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금 당장 시행한다면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멸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한 번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걸 감안한다면 1회든 2회든 어떤 결과든 상관은 없습니다. 시장이 지금 스탠스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개인적으로 연말 정도에는 1회 정도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는데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잘 대응하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가 될지에 초점을 맞췄을 때 9월 인하 가능성이 사실 간밤에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9월이 첫 인하 시기로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될까요? 9월에 대한 기대감은 잠시 미루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두 번 정도 저도 리포트를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았는데 6월 초만 하더라도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 그 확률이 56.9%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인했을 때는 이게 49% 정도로 우선은 내려갔습니다. 미국이 어제 보였던 점도표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기준금리의 중앙값은 우리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50 베이시스 포인트, 0.5%포인트가 올라갔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0.25%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준금리를 지금처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 적어도 시장이 생각했던 수준, 바라는 수준, 그걸 모두 다 채워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아쉽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지금 미국 경제는 탄탄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너무 괜찮죠. 그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굳이 급하게 내리면서 통화정책의 변화를 주는 것이 저는 시장에 더 큰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의 스탠스와 발표되는 기준금리 수준 그걸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하면 괜찮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CPI가 긍정적으로 일단 발표가 됐는데 뭐 전월 대비해서 좀 예상치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기는 하잖아요. 네. 앞으로의 인플레 지표 방향성 어떻게 될까요? 방향성 자체는 점진적으로 그래도 하향할 것이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CPI 자체가 어제 시장의 전망치 뭐 전년 동기 대비나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회했습니다. 사실상 서프라이즈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던 게 제 기억에 딱 한 번밖에 없었고요. 그 외에는 모두 다 0.1%포인트 혹은 0.2%포인트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시장이 CPI든 PCE든 물가지표가 잘 나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회하게 되면 당연히 어제처럼 이렇게 크게 오릅니다. 그런데 만약 소폭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아 시장이 크게 밀리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올해 지금 그런 움직임이 아닌 거죠. 단기적인 충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크진 않았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현재 시점에서 CPI든 PCE든 시장이 생각했던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크게 무너질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인과 동시에 이러한 물가지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없다라고까지도 저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물가가 연준이 원하는 2% 초반 혹은 2% 아래까지 회귀하는 게 꽤나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GDP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민간 소비에서 조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GDP 기준으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타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략 55에서 60% 수준인데 미국은 70%가 넘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민간 소비력을 보이는 그런 국가입니다. 민간 소비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재화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소비력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 지표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 속도 시기는 딜레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부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파월 의장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실물 경제는 꽤나 많이 단단하고 견조합니다. 통화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은 금리가 아니라 정책 시차가 존재하는데요. 이 정책 시차에 따른 효과는 꽤나 긴 시간이 걸립니다. 통화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는 실물경제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실물경제가 이렇게 탄탄하게 나오는 가운데 발표되는 CPI, PC 우리가 너무나 크게 집착하지는 말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크게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CPI와 FOMC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시장에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단기적인 이벤트로만 저희가 소화하면 될까요? 네, 저는 딱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올 한 해 이러한 CPI, PCI, 기타 FOMC에서의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시장에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쳤지 크게 흔들렸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식시장에 지금 모든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제 새벽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CPI 또 미 증시의 흐름 또 거기에 너무나 고무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벤트가 소멸이 되었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에 대응하면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FOMC 일정을 저희가 소화를 해야 되는데 또 오늘 내마녀의 날이기도 합니다. 1년에 4번 진행이 되죠. 일단 오늘 이 두 가지 픽 이벤트가 또 국내 시장에서 겹치게 되는데 이 국내 증시가 잘 소화를 해줄 수 있을까요? 소화를 꽤나 잘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통상적인 옵션 만기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핵심이 되고 우리가 투자 포인트의 초점은 52주 신고가입니다. 직전 최고가인 2779.40포인트를 넘어서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인데
전일 미증시의 흐름과 보였던 물가 지표 이걸 감안하면 적어도 오늘 우리 시장이 나쁘다고 초점을 맞추기는 힘들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갭이 됩니다. 이 갭이 1% 혹은 1.2% 이상 높게 나와버리고 시장이 개장을 하면은 이 갭을 소폭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지 않고 0.6%, 0.7% 정도만 상승하고 출발을 한다면 개장 이후 대략 오전장에서 이러한 갭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지는 갭런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현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물이 중요하고요. 선물보다도 옵션 시장, 콜옵션입니다. 콜옵션 행사 가격 기준으로 현재 소폭 외가격에 있는 것들이 내가격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힘을 더욱 받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는 갭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두 번째로 정말 그리 되면 좋겠는데 코스피가 52주 신고가가 나오는지 거기에 초점을 조금 맞춰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긍정적인 흐름이 또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피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 확인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유망 섹터는 어딜지 그거에 대한 점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때 저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역시나 반도체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초부터 계속해서 지금 그런 거죠.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반도체는 지금은 딱 박아두고요.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기타 다른 섹터들, 예를 들면 자동차, 뭐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이런 섹터들은 소폭 순환매 장세에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의 그러한 방안이 있다면 반도체는 역시나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특히 연초부터 주가 흐름이 꽤나 괜찮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중기나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게 유효하고요. 그게 아닌 다른 섹터들은 꽤나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너무 좋았습니다. 시장의 중심과 시장의 관심은 철저하게 반도체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은 삼성전자 아래에 있는 밸류체인 많은 기업들, 좁게 보면은 삼성전자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는 장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볼 섹터로 반도체 꼽아주셨고요.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의 변동성 지켜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반도체 이외의 부분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그 외 어떤 부분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자동차, 넓게 보면 자동차 부품 쪽을 저는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자동차 부품 쪽의 움직임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연초부터 시작해서 현대와 기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수혜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종합부품사인 HL만두 같은 경우에는 중국형 매출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습니다. 남아있는 게 1차 밴드란 기업들인데 주가 흐름이 크게 미미하다가 어제 한번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러면 이쪽 섹터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위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에 따른 낙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2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 어제 움직임이 좋았던 SL, 화신, 서연이와 성화이텍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 그리고 투자가 조금 이어진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 이외에도 완성차 업체 안에서도 부품단에서의 움직임,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